자, 오늘은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에 대한 스토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페퍼민트 에센셜 추출할 때는 이 페퍼민트 잎을 따서 말려요. 말려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하고 있습니다. 페퍼민트의 학명은 멘타 파이페리타입니다. 또한 이 구성 성분들이 멘톨 성분이 40% 이상이 들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페퍼민트가 향기가 확하고 상큼하고 시원한 향기가 나고요. 여러 가지 진통제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페퍼민트 생산지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또 추출하고 있고요. 미국 이외에 전 유럽에서 재배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. 또한 인도나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또 중국까지도 이 페퍼민트를 재배해서 생산하고 있는 중입니다. 잠재의식을 선택하게 할때 페퍼민트를 고르는 분들을 보면 특히 가슴이 답답하거나 그 두통이 있거나 수시로 좀 약간의 메스꺼움이라든지 기회밸런스가 안 맞아서 얼굴이 칙칙하고 어둡거나 몸이 잘 붓거나 또는 마인드 컨트롤이 잘안 되는 분들이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 향을 좋아합니다. 이때 잠재의식 상태를 치유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어둡고 칙칙하고 하는 분들에게 페퍼민트를 늘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부기도 잘 빠지고 또 두통이나 메스꺼움이나 또 가슴 떨림이나 답답함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겁니다. 효능을 보면 첫 번째 효능은요, 기회 밸런스를 맞춰요.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고객께 페퍼민트 한 방울을 100K에 묻혀서 흡수시키는 테크닉을 하고 있습니다. 이랬을 경우에 혹이라도 마사지하는 도중에 이 기회 밸런스가 안 맞춰졌을 때 페퍼민트를 통해서 기회 밸런스가 맞춰져서 그 고객이 두통이나 메스꺼움이나 또 몸이 붓는 이런 현상들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. 또한 멀미를 할 때는 페퍼민트 한 방울을 100회 찍어서 100회가 여기 머리 꼭대기 있는 부분이에요. 여기다가 발라서 이렇게 문질러서 흡수만 시켜줘도 이 찰멀미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찰멀미가 낫다 하더라도 빨리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아주 심할 경우에 구토 증상까지 나타날 경우에는 이런 일회용 컵에다가 따뜻한 물 37도에서 38도 정도 사이에 있는 따뜻한 물을 반 정도 받습니다. 여기에 페퍼민트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가그린을 하게 되면 금세 이 구토 증상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. 구토 증상이 너무 심각할 경우에는 두번 정도 가그린해서 뱉어내고 세 번째 한 모금 마신 다음에 30초에서 1분 정도 충분히 가글가글 가글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삼켜 주시면 쫙 가라앉습니다. 또 찰멀미 이외에 구토 증상을 느끼거나 메스껍거나 어지러운 경우에는 체했을 때죠. 이때도 그 일회용 컵반 정도에 37도에 38도 온수를 붓고 페퍼민트 한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두번 정도는 충분히 가그린을 해서 뱉어내기만 하시고 세 번째는 한 모금 입에 넣고 충분히 30초에서 한 1분 정도 가그린한 다음에 삼켜 주시면 체했던 것이 쫙 내려갑니다. 가끔 보면 고기 많이 드시고 나서 복통을 느끼는 분들 있잖아요. 고기만 먹으면 배 아프다 하는 분들의 특징이 담즙 분비량이 적은 경우거든요. 근데 이 페퍼민트는 담즙을 분비할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줘요. 특히 담낭의 문제나 담즙 분비가 안 되거나 식사 후에 늘 복통이 있는 분들은 페퍼민트 가그린법이나 아니면 마지막에 삼키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아주 효과적인데 평상시에 매일매일 드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자, 또한 페퍼민트를 진통제로 많이 사용하시죠. 근육이나 타박상이나 관절, 또 삐었을 때그 근육 통증을 빠른 속도로 진통하는 효과가 있어요. 이때는
10ml 공병에다가 조조바 5ml, 페퍼민트 5ml를 담고 한 방울 정도만 아픈 부위에 떨어뜨려서 이렇게 문질러서 흡수를 해주잖아요. 그럼 빠른 속도로 진통이 완화가 됩니다. 예, 또한 코막힘이나 비염에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코막힘이나 비염은 이런 램프에 피우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초에다가 불을 붙여서 이렇게 눅눅한 날 집에 램프에다가 이렇게 초를 붙여서 이렇게 페퍼민트 향을 발향시키잖아요. 8방울이에요. 신생아가 있는 곳은 4방울이 적당합니다. 발향을 시켜주거나 이런 티슈에 한 방울을 이렇게 페퍼민트를 떨어뜨려서 배기마트에 두고 재우는 것도 괜찮고요. 이렇게 떨어뜨려서 옷깃 같은데 떨어뜨려서 이 페퍼민트 향기를 맡으면 눅눅한 이 느낌을 많이 예방할 수 있고 비가 오면 더 코가 많이 막히고 비염 환자들 같은 경우도 킁킁거리잖아요. 그때도 페퍼민트를 이렇게 머리카락이나 옷깃에 떨어뜨려 주기만 해도 효과적입니다. 자, 또 여섯 번째는 더위 사냥꾼이에요. 요즘 많이 더우시죠? 남자분들은 페퍼민트를 욕조에 물 따뜻한 물을 받아서 네 방울만 떨어뜨리고 10분 정도만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요 더위가 싹 가실 거예요. 어쩌면 많이 추울 수도 있습니다. 여성분들은 네 방울이 너무 강하니까 두 방울만 사용하셔야 됩니다. 족욕을 하실 때는 남자분들은 두 방울로 족욕하시고요. 여성분들은 한 방울 정도만 넣고 족욕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. 페퍼민트를 쓰면요. 처음에는 되게 시원해요.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몸에는 땀을 바깥으로 배농하면서요. 체온을 낮춰버려요.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체온을 낮추니까 저처럼 여성들은 특히 몸이 냉한 소음인들 같은 분들은 더 몸이 차가워져서 굉장히 춥습니다. 안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. 또한 집중력을 강화합니다. 여름에 수험생들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. 특히 고시원에 계신 분들 너무 힘들죠. 자, 이런 경우에는 페퍼민트는 이렇게 100회 한 방울 찍어서 흡수하고 유칼립투스 글로블로스는 이렇게 향을 피우거나 머리카락이나 옷깃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향기를 맡게 맡으시면 집중력이 강화가 됩니다. 예, 또한 이 페퍼민트를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을 꼭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. 주의사항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. 첫 번째 주의사항은 어떠한 경우도 체하거나 멀미가 났을 때 외에는 그냥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려서 벌컥벌컥 드시면 큰일 납니다. 특히 간 기능의 문제나 신장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어떠한 경우도 향기를 맡는 경우는 괜찮습니다. 100회 한 방울 떨어뜨려서 흡수하는 정도, 가글이나 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얘를 그냥 벌컥벌컥 드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노약자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드시면 안 됩니다. 특히 임산부는 양치질을 하거나 가글이나 하거나 100회 한 방울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발향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늘 한 방울씩 드시는 것은 정말 주의를 요합니다. 그래서 임산부들은 페퍼민트를 드시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근데 임산부들이 입덧이 있을 때는 한 두 번 정도 가글가글해서 뱉어내시고 마지막에 충분히 가글인하고 나면 이 점막부에서 다 흡수를 해요. 페퍼민트들이 점막부에서 흡수하고 나면 남은 양은 굉장히 소량이기 때문에 그때 드시고 나면 그 입덧이 쫙 가라앉고 바로 식사를 하시게 되면 맛있게 식사가 가능해질 겁니다. 또한 영유아나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 코가 막히거나 비염이 있을 경우 이 페퍼민트 원액을 코 안에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. 이때 코벽이 약하거나
코벽이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부어오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이 페퍼민트가 가지고 있는 구성성분의 항원들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내 몸에 항체가 없는 경우, 항원에 대한 이길 수 있는 힘을 항체라고 하는데 이 항체가 없는 경우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페퍼민트 알레르기가 있다고 치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또한 주의사항은 피부에 이 원액을 바르게 되면 처음에 굉장히 시원해요. 또는 브랜딩에서 발라도 너무너무 시원해요. 제가 개발한 채미경 아로마 연구소에서 개발한 오페스라는 상품이 있는데 거기에 페퍼민트가 들어가요. 그 오페스에 아픈데 이렇게 바르고 나면 조금 있으면은 약간 가려운 듯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. 다 그런 건 아니에요. 많이 발랐을 때 한두 방울 바르라 했는데 이거 열 방울 막 스무 방울 안 아프니까 또 바르고 하면 얘가 체온이 상승을 해요. 이 피부의 체온이. 피부의 온도가 높아지면 수분들이 증발을 해요. 그때 가려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이때 가려우니까 막 긁잖아요. 긁으면 피부가 빨간해지면서 상처가 나요. 그러면 여기에 막 딱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건 알레르기가 아니에요. 페퍼민트를 일시적으로 발랐을 때 일시적으로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나타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가려워도 긁지 마시고 스윗 알몬드나 뭐 마카다미아나 선플라워 오일 같은 캐리 오일, 아르간 또는 아로미 매직 크림 같은 걸 그냥 덧발라 주시면 바로 가려움증이 사라집니다. 예를 들어서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나잖아요. 그렇죠? 땀이 날 때 페퍼민트 바르면 시원할 것 같죠? 바르시면 일시적으로는 시원하고 좋아요. 그런데 조금 있으면 줄줄줄줄 셀 정도로 땀이 많이 나요. 왜냐하면 체온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체온은 떨어지고 더위는 좀 가실 수 있어요. 그렇지만 겨드랑이에 땀은 더 많이 나요. 그래서 이 페퍼민트가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긴 하지만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내 몸에 있는 수분을 배농하는 역할을 해줍니다. 그래서 페퍼민트를 사용하실 때는 물을 좀 많이 드셔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요. 이 페퍼민트는 사실은 무독성입니다. 독성이 전혀 없습니다. 누가 사용해도 괜찮아요. 요즘은 암 환자들이 페퍼민트 차를 많이 드시는 이유들이 항암 효과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.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주의를 요합니다. 또한 원액을 드시는 것 또한 정말 주의를 요합니다. 하지만 특정한 경우 임산부가 입덧을 할 때나 기회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았을 때나 또 멀미가 났을 때나 또 체했을 때 요럴 때만 충분히 두 번 정도 가그린을 하고 뱉어내시고 마지막에 어느 정도 페퍼민트의 성분들이 많이 증발한 상태의 물만 충분히 가글하고 마지막 것만 삼켜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 차를 마신 것 같이 연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